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곳곳에 끊깁니다. 왜냐하면은 주택가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도 없는 미니 교차로가 많습니다. 이곳을 지났는데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고요. 이곳에서 블박차 빠르지 않습니다. 제한속도 30인데 30보다 느리게 한 25, 28 정도로 가다가 사고 납니다. 갑자기 좌회전으로 툭 들어오는 무언가랑 사고 났는데요. 뭐랑 사고 날까요? 보시죠. 가겠습니다. 빠르지 않죠? 예. 시속 한 25, 28, 뭐이 정도로 가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전동 스쿠터죠? 예, 전동 스쿠터. 갑자기, 여기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투! 70대 후반의 할머니께서 무릎 관절 수술하셨대요. 그래서, 혼자 걷기 힘드시니까 의료용 전동 스쿠터를 타시고 갑자기 좌회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에 들어오는 각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주행 형태로 들어오지, 역주행 형태로. 저거요, 전동 스쿠터, 의료용 전동 스쿠터, 저 할머님의 다리예요. 그래서 차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블박차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거랑 똑같아요. 배달용 스쿠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차가 가해자다 어쩔 수 없다. 전적인 책임이다. 보험사에서도 차가 모든 책임지라고 합니다. 과연 블박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까요? 종합보험도 안 돼서 책임보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는데요. 처음에 119 갔을 때는 특별한 이상, 특별한 119에서 병원에 갔을 때큰 병원에서는 네,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리가 부었다고 다른 병원 가서 2주 진단 받았답니다. 이번 사고 과연 블박차가 혼자 100% 책임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블박차가 100% 책임져야 된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전동일체가 더 잘못됐다. 전동일체가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전동일체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62%입니다. 전동일체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38%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동일체어 100% 잘못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곳은 여기가 중앙선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앙선이 있다가 끊어지고 여기 정지선이죠? 여기 왜 그러냐면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삼거리예요. 네, 삼거리. 좀더 가면은 여기 또 삼거리예요. 예, 아까는 어자형, 여기는 어자형, 그 다음에는 아자형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구 화살표 있잖아요. 아자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차가 우회전 나올 수도 있고 좌회전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직진차 우선입니다. 그러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가 서행이고요. 둘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여기 요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좌회전 들어오는 쪽에서 일시정지해야 되죠. 그러나 직진하는 차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여기 잠깐 멈춘다는 마음으로, 근데 1m 지나서 사고 났대요. 아, 여기서 잠깐 서서 가볍게 빵! 하고 갔더라면. 어려워요. 저런 데서 당연히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조심해야죠. 차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조심해야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여기 정지선 지나기 전에 가볍게 빵! 요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요. 이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될 다음에 지나갔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게 오토바이였다면, 또는 자전거였다면, 또는 자동차였다면, 그러면 상대 잘못이 한 7, 80%는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스쿠터예요. 스쿠터.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스쿠터도 실질적으로는, 아니, 오토바이가 저속도로 나온 거랑 뭐가 다릅니까? 차대 보행자에서 무조건 대고 차가 가해자다? 물론 경찰은 차대 보행자일 때는 차를, 자동차에게 잘못이 조금만 있어도 차를 가해자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야,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은 상대가 훨씬 더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렇게 아무리 의료용 스쿠터지만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는 이 의료용 스쿠터 타신 저 할머님의 잘못이 70 내지 80%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주 진단 쪽 다리가 부었어요. 그럼 책임금 120만 원 나옵니다. 120만 원다 끝나요. 예? 별도로 더돈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 측에 돈더 필요하면 소송 걸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차피 책임보험 2천만 원까지 돼요. 저 전동일체어 망가졌어도 수리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여만 원? 내그 책임보험으로 다 됩니다.
119가 출동했으니까 119 출동할 때 경찰도 같이 옵니다. 119 출동하면 자동으로 경찰차 같이 와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 접수돼 있을 겁니다. 종합범위 가입돼서 그냥 끝나는데 종합범위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아요. 2주 짓는 벌금 얼마 내야 될까요? 한 70에서 100만 원 냅니다. 이거는요, 저 할머니한테 책임보험으로 안 되는, 책임보험 120만 원 선에서 이제 끝나고요. 거기다가 한 50만 원 정도 드리고, 할머니가 더 잘못하셨지만, 나 벌금 내지 않기 위해서. 한30 내지 50만 원 드리고, 그리고 합의돼서 처벌 안 받고, 그렇게 끝나면 할머니는 못 받을, 다만 30이라도 받잖아요? 50만 원도 할머니가 잘못하셨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에 서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가, 처벌해주세요. 벌금 70만 원 냈다. 그 끝이에요. 할머니 더 이상 없어요. 서로 위인인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전동 일체는 이렇게 빨리 못 나와요. 전동 일체는 천천히 다닙니다. 전동 스쿠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툭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도 이런 골목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가볍게 빵! 정선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빵! 정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멈추는데 스쿠터 가서 들이받았으면 그건 맨땅에 헤딩이죠. 그럴 때 자동차 잘못 없어야 되겠습니다. 1m 들어가 사고 났기 때문에 자동차에게도 블박차에게도 20 내 30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